진짜 최고위원을 모시나 됐어요.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불법 행위를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 강효상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어느 때보다 공고한 한미관계 두 정상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.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나 외교 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라는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. 강효상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 기밀을 의도적으로 누설했습니다.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.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. 자유한국당도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마땅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. 이를 유출한 외교관도 어제 귀국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. 외교부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.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